저희는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는 강성아 네이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 집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앞마당이 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저희 차 주차하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지상 2층, 또 아래 지하 1층으로 구성된 3층 주택이고요.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이렇게 정문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집 들어가 보실까요? 항상 들어오면 이렇게 레일라가 저를 반겨줍니다. 정문 바로 왼쪽에 문이 있는데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이곳은 샤워 공간이 따로 없는 파우더룸이라고 불리는 화장실인데요. 세면대 그리고 변기, 이렇게 간단하게 게스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여기서 쭉 들어가면 저희의 주방이 있고요. 주방은 사실 한국 주방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특이하게 브렉퍼스트 바라고 아침 식사를 먹는 바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TV를 볼 수도 있어요. 저희는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쭉 들어오면 저희 패밀리룸, 제2의 거실이 나옵니다. 사실 펜실베니아의 기후가 한국이랑 거의 똑같은데요. 사계절 다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뚜렷하게 계절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난로가 있는데 겨울에 주로 사용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겨울은 너무 따뜻해가지고 아직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어요. 틀면 이런 느낌입니다. 주방 바로 옆에 이렇게 문이 또 있는데요. 바로 세탁실입니다. 세탁기랑 건조기가 같이 있어요. 되게 심플하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들어오면 다이닝룸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식구가 둘이기 때문에 이 다이닝룸을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가끔 손님이 오거나 좀 큰 식사를 할 때 이곳에서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땡스기빙 때의 영상이에요. 이 다이닝룸의 좋은 점이 이렇게 바깥 공간, 저희 뒷마당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다이닝룸 옆에는 저희 첫 번째 거실인 리빙룸이 있습니다. 리빙룸은 이렇게 그냥 손님들이 오셔서 잠깐 왔다 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희의 리빙룸에는 또 다른 식구,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주방 바로 옆 공간에 이런 문을 나가면 뒷마당이 있는데 여기서 여름에는 바베큐도 자주 구워 먹고 그리고 이렇게 수영장이 있어서 여름에는 꽤나 많이 수영을 하는 편입니다. 수영장 오픈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현관으로 돌아와서 여기 계단이 있는데요. 여기로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2층에 올라가면 가장 바로 보이는 곳이 게스트 베스룸입니다. 게스트 화장실인데요. 샤워 공간도 있고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욕조가 있는 화장실이에요. 손님이 오면 여기서 손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쭉 들어오면 저희 안방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용하는 침실이고요. 여기 창문으로 보면 저희 뒷마당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들어오면 여기에 저희 옷장이 있어요. 옷장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화장하는 화장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부가 사용하는 마스터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면대가 두 곳이라 각자 한 곳씩 사용하고 있어요. 왼쪽은 제가, 오른쪽은 남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방에서 나오면 여기 오른쪽에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TV도 있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방이에요. 개인적으로 차분한 녹색 컬러의 벽 색깔이 마음에 듭니다. 특히 여기가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강아지 레일라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게스트룸에서 나오면 왼쪽에는 남편 오피스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남편이 재택근무를 해서 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레일라의 침대는 어디에나 있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제 오피스가 있습니다. 남편 오피스에 비해 공간이 크죠? 제가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인데요. 여기서 제 유튜브 편집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전체 샷입니다. 저희 주방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문을 열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계단을 따라서 내려오시면 저희의 영화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큰 TV로 영화를 보곤 합니다. 영화를 보는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영화관 컨셉에 맞춰서 최대한 영화에 관련된 포스터, 액자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뒤로 오시면 저희가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지하 홈바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술을 넣을 수 있는 선반들도 있고 홈바에 맞춰서 저희가 작은 냉장고도 넣어놨어요. 그리고 다양한 술과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는 잔들까지 같이 있습니다. 바에서의 저희 모습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쭉 들어오면 또 문이 하나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희의 홈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간촐하게 꾸며놨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사용한답니다. 복도 오른쪽에 화장실이 또 있어요. 여기는 샤워 공간이 있는 화장실이에요. 1층, 2층, 그리고 지하까지 저희 집을 다 소개해드렸는데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 동네는 굉장히 외곽 지역이라 가격이 저렴한데요. 마당까지 합하면 450평대의 집을 5억 1천만 원에 구매했어요. 미국 도시는 말도 못할 정도의 가격이지만 이렇게 시골 쪽은 살기도 좋고 가격도 적당해요. 물론 그만큼 일자리가 적긴 하죠. 남편이 재택근무를 해서 덕분에 이렇게 고요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밤 산책을 하다가 본 하늘인데요.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